친환경차 수출이 크게 늘면서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두 달 만에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작년보다 47.1% 증가한 56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.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최대이며 대수 역시 34.48% 늘어난 22만 3천 대로 2019년 5월 이후 45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. 이는 대당 수출 단가가 높은 친환경차 수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. 친환경차 수출액은 작년보다 83% 늘어난 20억 2천만 달러로 작년 8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수출량도 61.6% 늘어나며 모두 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승용차 수출 1위는 한국 GM의 트래블 블레이저였으며 현대차 기아, 한국 GM 쌍용차 수출도 작년보다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2019년 5월 이후 4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